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. 뭐하지? 야 근데 무섭이네. 몰라. 어떻게 한 거야? 야! 야야야야! 야야야! 야! 야 옷은 잘 반납했어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봤어! 뭘? 제발 목적어 좀 같이 얘기해 주면 안 되냐? 발자국! 씨. 발자국? 빈집에서 본 발자국 말이야. 이장님 집 담벼락 아래도 똑같이 있었다니까? 야 진짜? 담을 넘어서 그 집안에 들어간 게 분명한데 씨.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덕길상의 사장님이 요즘 집집마다 담 넘는 사람 있다던데? 집집마다? 어 근데 이상한 건 없어진 건 없다고 하더라고. 야 내가 봤을 때 말이야 수배범 짓인 것 같아. 현상수는 분명 황금돼지를 찾고 있는 거야. 황금돼지가 이장님한테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마을 전체를 뒤지고 있는 거겠지. 뭐 지금은 우리한테 있지만. 그럼 오늘 밤에도? 어딘가를 털러 오겠단 소리? 이거 크게 보면 시끄럽겠지. 난 내 몸이 무기거든? 서해성한테 잘 보이는 거 맞죠?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. 씨. 수배범 만나기만 해봐라. 내가 이걸로 그냥 이게 장수마을 지도야. 여기서 이장님 집이랑 김갑생 할머니네 집을 제외하면 35가구. 이 중에 한 곳에 범인이 온다.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흩어져 찾아보자.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는 거다. 오케이. 좋아. 가자. 그래. 다들 몸 조심하고. 어, 수배범 만나기만 해봐라. 내가 이걸로 그냥. 오씨 뭐야? 나 소름 돋냐? 아씨. 여기서 뭐해? 근데요 남의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뭘 훔치기라도 하려고 했던 거야? 그건 아니에요.
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럼 그 신문 뭔데? 버린 거 줍는 거예요. 훔치는 거 아니에요. 에휴, 뭐 이런다고 나오겠어. 야, 야, 씨! 야, 이 새끼 거기 안 서! 야, 씨! 야, 씨! 어? 야, 야! 범인, 범인, 범인! 야, 이 차마, 씨! 혹시 왜 이렇게 빨라 잡았어? 야, 어디 왔지? 저? 저, 오케이. 야, 맞아! 아, 몰라! 다른 쪽으로 가. 나는, 이쪽으로 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너 근데 부모님은 아셔? 부모님 안 계세요.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. 할머니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하면 힘들어요. 나는 남자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요. 조그만한 게 남자 타령은? 아저씨도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? 여기 아주 당돌하네. 너 커서 뭐가 되려고? 아저씨는 커서 뭐가 되는데요? 아주 한마디를 안 줘요, 한마디를. 나 커서 뭐가 됐냐고? 그러게. 난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, 어른이 되면 뭐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어. 아니 적어도 뭐가 되어가는 중이라도. 그럴 수 있죠. 인생 길어요. 괜찮아요. 고사리 같은 손이 위로가 다 되네. 근데 아저씨는 아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? 나? 뭐 하고 있었냐면 치안을 위해서 그 마을 순찰 중이었어. 순찰. 순찰. 그렇죠. 나 되게 이상한 아저씨 봤는데? 이상한 아저씨? 야, 씨. 너 나한테 왜 그래? 숨소리 넣었냐? 야, 만지지 마! 만지지 마! 하지 말라고, 씨! 야, 둘이 뭐 하냐? 아니, 이 자식이 갑자기 달려들잖아! 아이고. 귀가 앞에 안 들어, 씨. 어이씨. 야. 야, 현사수 그 자식은 어디로 갔어? 이쪽! 어이씨. 아,
아씨 그걸로 치냐? 아씨, 아씨 몰라. 아씨, 아씨, 아 몰라 씨. 어, 여보세요. 야, 씨 어디야? 거기 집 앞에도 X자 표시 있어? X자? 엑스는 갑자기 왜? 어. 형 있는데? 어떻게 알았어? 여기도 있는데? 여기도! 우리가 수배범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.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. 지금이야! 예!